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반응을 살펴보는 월가 브리핑 순서입니다. 뉴라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GE 그리고 페이스북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두 기업 모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실적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GE는 이날 3분기 실적으로 조정 주당 순이익 14센트를 발표했습니다. 월가의 기대치인 20센트에 30%나 미달한 겁니다. 매출도 예상치보다 밑돌았고 상당히 낮은 모습 보였습니다. 또 내년부터 분기 배당금으로 주당 1센트를 배정하기로 했는데요. 현재에서는 미국 내 최대 기업던 GE의 몰락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페이스북도 살펴보실까요? 페이스북은 3분기 순이익이 호조를 보였지만 매출은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페이스북의 3분기 주당 순이익은 $1.76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137억 3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사용자 수는 늘었지만 월간 유효 사용자는 22억 7천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를 마찬가지로 밑돌았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듯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 발표 이후 매출 부진이 부각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 향후 전망이 안 좋은 이유는 바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 때문인데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오늘은 좀 완화되는 조짐이 보였습니다만 향후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블룸버그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은 다행히도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확전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블룸버그는 33개의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를 가정해봅니다. 이 경우에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정도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수입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관세 영향은 한국, 대만, 일본까지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 주식시장 침체기가 장기화됐을 때를 예상해 볼 텐데요. 뉴욕 증시가 10% 이상 하락하고 이에 따라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중 간의 커플링 현상에도 중국이 미국 증시에 받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무역 분쟁이 확전돼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 세계 수입품에 미국이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과 전 세계 생산량은 0.3% 정도 둔화되고 미국의 GDP 성장률도 2020년까지 0.7%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주식시장 침체까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까지 1.5% 둔화되고 전 세계 생산량은 0.7%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누라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갈수록 격화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분수령은 아마 G20 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합의에 이르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일단 미국 측면에서는 어느 쪽에 되든 상관이 없겠지만 중국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떤 합의점이 도출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외신 반응 이누라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